천주교는 신앙의 자유가 공인된 지 오래지만 탄압은 갈수록 극심해지기만 하는 것을 보면 조정에서 말하는 신앙의 자유란 허울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신원을 하고자 함이 아니라 의의를 떨쳐 일어나고자 함이옵시다. 주나라 맹자께서도 군의 경 민의 중이라 하여 임금이 천명을 받들지 못하면 그러한 임금은 백성들이 가르칠 수 있다는 역성혁명을 가르쳤습니다. 외세에 이미 금명을 뺏겨버린 조정의 탐악한 관리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게 무엇이고 탐판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소원 선생께서 말씀하신 개벽은 역성혁명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와야 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만 얻어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개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흥분으로 폭력 봉기를 일삼는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사태를 누가 과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시적 흥분으로 폭력 봉기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의의를 높이들어 도탄에 빠진 이 나라를 구하고자 모인 것이옵시다. 우리들의 창의는 백성의 본능입니다. 외세를 몰아내지 않는 한 신앙의 자유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나라를 구하지 않는 한 백성들의 삶 또한 구원될 길이 없소이다. 여러분들은 논밭을 팔고 여기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죽을 대로 죽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짓밟아온 자들에게 우리의 남은 힘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머물러 살 수 없소이다. 자, 용기 있는 자들은 나를 따르시오.